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죽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네가 여호와와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기를 씻은 물을 버릴 때에 아기까지 버리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버려야 되겠지만은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는 알지는 못했지만은 세상을 접하고 또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또 수많은 경험을 하고 지내오면서 특별히 저희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에 이제 우리는 드디어 우리가 인생 속에서 무엇이 본질적인 거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지 알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알게 되어진 것이 결국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구나. 하나님께 우리가 닻을 내리지 아니하면 인생에 닻을 내리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이나 살아가는 인생 또 살아갈 모든 인생들은 그냥 흔들리고 말아버리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 실력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아니한 견고한 터전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 안에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며 그의 모든 사사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선지자 중에 마지막 사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끝나면서 왕정시대는 이제 초래가 되어지고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사무엘이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하는 이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 핵심이 뭔가, 그리고 오늘 6절부터 쭉 읽었는데 6절 이하부터 우리가 지금 18절까지 계속 읽은 것 중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말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입니다. 매 구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여호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민족을 어떻게 세웠는지, 민족을 어떻게 번성시켰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지금까지 있게 된 존재의 그 여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를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 있을 때에 구원시키신 여호와, 홍해바다 앞에서 구원시킨 여호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있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일들처럼 사무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빼서는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구절을 보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 끊임없이 하나님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꾸 하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났었을 때에 미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교회는 교회마다 꽉 찼다고 합니다. 두려웠던 거죠. 아직 마지막 때가 되어졌나 보다. 수많은 미국인 크리스찬들이 두려워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마다 성도가 꽉 찼다는데 지금 예전으로 다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지. 뭔가 위험천만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했다가도 또 일들이 사라져가고 또 살만하면 다시 잊어버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현대에 살아간 현대인의 크리스찬들의 삶이나 너무나 많이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본문의 경우에서는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 자유할 것 같지만 그 자유함 속에 세상의 것이 확 들어온다 하는 얘기가 구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나라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12절에 보면 영적이 혼탁해집니다. 혼란스러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살 왕을 세웠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을 동시에 왕은 하나잖아요. 사울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이제 하나님이시 왕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들은 그의 나라는 흔들리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불행한 사건이라고 꼽는다고 하냐면 가데스 바데아 사건입니다. 가나안의 코앞에 다 왔었을 때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로 인해져서 결국은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보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하는 10명의 정탐꾼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너무나 반대적이었죠. 그 이유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시선을 바라보느냐 하는 그 차이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자신이 살아왔던 삶과 또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혼돈 상태입니다. 이것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봐야지 때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봤다가 인간적인 시선을 바라봤다고 하면 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자 되어주시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로 바라보면서 있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매를 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민족에게는 그냥 내버려 둬버리죠. 하지만 당신의 자식들에게는 경고하시고 그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때로는 매를 든다는 사실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의 인생의 닻을 내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과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은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복음성 그런 복음성과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듯이 가만히 있으랍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 자신에 대한 점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와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막 분주하게 바쁘지 가만히 서서 그 문제가 아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차들 뭐 우리가 다 내비게이션을 다 켜고 어디든지 가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작동시키려면 인공위성하고 내비게이션하고 이게 먼저 딱 위치에 확인이 되어져야 이 작동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인공이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비게이션이 위치가 추적되지 아니하면은 결코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듯이 내 위치가 하나님 안에 정확하게 서 있어야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우왕좌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출애굽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고 계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뛰어다닐 뿐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분주하게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들이 점검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사무엘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특별히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조그맣게 저한 성경책에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너희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사무엘 통일을 통해 가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들으나 문제는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지 못함에 대해서 사무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라고 한다는 손은 성경에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들어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손을 들어 축복하신 얘기가 나오고 또 여호와의 손은 한편으로는 네. 칠 때에 사용하는 기능으로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는 데도 쓰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때리고 치고 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키워가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손은 그렇습니다. 축복의 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치는 손이 되어줄 수도 있는데 무엇이 그를 결정하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목자가 양을 키우는 걸 보게 되어지면 양만 계속해서 뭐 이렇게 좋은 거를 먹이고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길로 가면 몽둥이로 막 이렇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바른 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과연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축복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또 살아가 삶 속에 내 인생을 예수님께 닻을 내리고 살아가야 할 단계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이 큰일을 뭐냐. 지금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선포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고치고 주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우레와 큰 비를 내리시는 이 큰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늘 보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을 또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또 매도 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었을 때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막 했을 때에 그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 떨었을 때에 엘리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그랬더니 엘리사를 치러 들어왔던 아람 군대와 싸우는 불말과 불병과가 하늘 가득히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당신과 계획을 맺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문제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없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닻을 하나님 앞에 내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도 우리들의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